어제 우리 그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제 데이트할 때 정말 좋았었고, 지금 시점에서 그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너무 약간 또 아쉬움 남는 것보다는 다음에 또 기약이 된다면은 또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네. 현숙제로 본다. 어떡해. 아, 복수 선택이 되는구나. 아. 나 쏠이기 때문에. 또 가요? 한 번? 썸도. 그 모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뭐 다음에 뵙게 되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때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철 씨가 13연속과 우리 정숙 씨, 삼정숙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보자. 자, 영식 갑니다. 모두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이 다 무겁게 돌아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마음 표현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영식이 딱 한 명만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점수 따지. 어제 스스로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음 넓게 이해해준 부분에 되게 감동 많이 받았고요. 설레이고 초조하고 그런 와중에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고마워요. 아, 영식은 그냥 돌아가네요. 어? 아, 나는 현숙. 아, 이러면 점수 따죠. 올리원. 것 같아요? 올리원이면 점수 따요. 영식은 진짜 솔직하게 나는 13연속을 밖에서 좀 데이트를 하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한 분만 선택했어요. 예, 한 분만 선택했습니다.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또 볼 거고 더 알아보고 싶은 분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갈까? 아, 옥수. 혼자 등대도 가셨었거든요. 네. 정숙 씨도 좀 정숙 씨 내심 기대하는. 맞아요. 네. 어제 하루가 너무 짧아서 또 봤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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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 우리 정숙은 어쨌건 옥순한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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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갑니다. 어, 누구야? 아, 정숙 씨! 아... 저희가 오늘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서로 많은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이따가 같이 차 타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데려다 주신다. 데려다 주고. 부를 때 많이 친해지는데. 자, 옥순 씨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왕 삐졌다. 근데 뭐 썸이라는 게 꼭 한 명하고만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고 온 거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너무 좋죠. 재밌죠. 재밌고요. 예. 예. 그리고 자, 진짜 진지하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수 씨는 옥순과 정숙 두 분을 선택하셨어요. 야, 이게 또 나는 솔로에서는 한 명만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막 두 명도 선택하니까 너무 신기하네. 재밌다. 어. 자, 우리 라솔 아이돌. 아. 다양한 감정들을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계속 저희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일단 저는
일단 밖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 우리 현숙 씨도 지금 정지 씨하고 맞아요.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우리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수님만 선택하셨습니다. 현숙 씨도 섭섭하겠는데. 섭섭할 것 같아요. 반년 전에 신입 공채로 솔로나라에 입사했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경력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해서 아직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앞으로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소회를 밝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웠어. 너와의 대화는 내 머리를 맑게 해줬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즐거웠고 재밌었고. 뭔가 즐거웠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뭐 징징댈 때 그거를 받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귀여웠어. 행복했어. 비록 우리가 결렬됐지만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 오, 저거 너무. 아, 그리고 오, 가요? 딱 이렇게 세 분한테. 아, 두 분한테는 이제 몰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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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칼 같은 거 아니야? 가족 칼버림. 저 너무 커트 당했나? 강수 화이팅! 아, 이렇게 해서 강수 씨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 우리 영숙 씨도 우리 영숙 씨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죠. 2박 3일 동안 너무 즐거웠고 제가 실수한 게 만약 있다면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경력직으로 서는 거라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느꼈고 반성할 부분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 현숙 씨는 선택을 못 받았어도 우리 정식 씨한테. 정식님한테. 첫 선택이 당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라 뭐라 언니? 첫 선택이 당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의 마지막 데이트를 장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결혼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구현숙 씨. 구현숙 씨는 우리 일정식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4주 동안 이제 이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큰일이다. 안녕하세요. 2박 3일 동안 오랜만에 뭐 이런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 네. 바로 가네. 민망하다.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네, 이따 보자. 이따 봐. 좀 이따 봐.
서울에서 봐요? 어? 누구한테? 종수. 아, 종수. 아, 종수 서울에서 봐요. 자, 우리 종수. 자, 대망의 김종수. 거의 2년 전에 느꼈던 이런 감정을 또 느끼니까 좀 색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서로 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봐요. 오늘 특히나 좀 특별한 데이트를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미련이 있죠. 미련이 있죠. 야, 미련이 있죠. 미련이 있죠. 가야죠. 다시 광수한테 가나요? 아니, 틀죠? 네. 그 이제 좀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마음을 좀 쉽게 접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오늘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얘기를 뭐 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숙 씨는 이렇게 종수 씨하고 영철 씨에게 현실 데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심해. 어떡해, 떨려. 저희가 여기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만조였던 바다였거든요. 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개운하게 꽉 찬 바다를 다시 보고 싶었는데 마침 간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휑한 수평선에 좀 자잘한 파도들만이 나부끼더라고요. 그래서 가득 찬 물이 좀 빠져나간 자리엔 나뭇가지랑 스티로폼이랑 우유곽, 해초더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무거워서 미처 내려가지 못한 자갈 같은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서히 떠밀려간 감정은 눈치챌 새도 없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마르는 자욱은 아직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욱들이 서서히 마르고 파도 거품이 가까워질 때쯤에 다시 이 바다가 그리워질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얘기해보고 싶은 분에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숙 씨도 이제 현실에서 데이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라. 선택이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을 하더라도. 오빠 때문에 진짜 많이 행복했어. 진짜 좋았어. 오빠가 해준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동받았고 시시콜콜하게 웃던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진지한 얘기할 때는 되게 진지하게 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 뭐요? 나 알면서도 떨렸어. 혹시나 안 올까? 아, 몰라 그냥 떨렸어. 더 알아볼 수 있게 와서 고마워. 더 알아가 보자. 아, 점수 엄청 까네. 그리고 한 명 더한테 갈 건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오빠가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밖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응. 오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곧 봐요. 알겠습니다. 어디지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진짜 행복했습니다. 다들 예쁜 사랑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식 씨 이렇게 해서 영철 씨하고 영식 씨랑 현실에서 썸 앤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